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탑팀제약과 도목권 박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청소년 측만증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의 발견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측만증은 예방법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의사들의 난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들이 청소년, 특히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 치료 물질에 대해서 자꾸 제안하고 증거가 있다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내용인데요. 이렇게 영어로 막 어렵게 써 있죠. 그래서 그냥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에 있어서 비타민 D의 역할입니다. 비타민 D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비타민 K,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등의 역할들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제를 제가 다시 한번 달아봤습니다. 부제가 특발성 측만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칼슘 등입니다. 이 내용은 홍콩 쪽그 그룹에서 낸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동양권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저널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 청소년들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그 이후에 2020년도 논문까지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슐로서 등은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원인에 대해서 이때까지 제안됐던 여러 가지 병인이 있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 약한 증거 쪽으로는 신경 근육, 그러니까 뭐 전정기관, 귀의 전정기관 상태가 비대칭이어서 이런 측만증이 유발된다. 혹은 뭐 뇌의 두께나 부피가 작아서 그런다. 혹은 감각 전이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런다. 몸통 근육의 차이가 낮아서 그런다. 여러 가지 제안들을 가설을 내놓았었고요. 또뭐 관절의 길이 차이가 있거나 뭐 유방이나 체중이 이런 감소에 의해서 발생한다. 혹은 뼈가 손상당해서 생긴다. 뭐 이런 증거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슐로서 등은 중간 정도의 증거로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로 보행 조절 장애, 비타민 D 결핍에 있어서 보행 조절 장애,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특발성 측만증,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 발생에 대한 중간 증도에 이전보다 훨씬 강한 증거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논문 보고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면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자세 조절이 감소한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고요.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노인에서 자세 조절이 향상됨을 확인했습니다. 비타민 D의 부족은 또 이런 결핍이 있으면 뼈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비타민 D는 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멜라토닌, 렙틴들하고 상호작용하여서 척추뼈를 포함한 골밀도나 골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고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자세 균형을 잡는 대뇌에서 이제 균형을 잡는 대뇌 신호 처리 과정, 신경 처리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관여한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비타민 D 수치는 골밀도와 비례한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D 수치가 높고 충분한 사람들은 골밀도가 높죠. 그러니까 뼈가 튼튼한 것이고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골밀도가 낮고 뼈가 약한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높은 사람들은 이 측만증 각도하고 반비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측만증 각도가 낮고 측만증 발생이 줄어든다. 콥스 앵글이 작다는 뜻이고요. 비타민 C가 지나치게 낮으면 측만증도 잘 생기고 그다음에 콥스 앵글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방금 질문 중에 이제 요정님이 척추 측만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 했는데 척추 측만증 기준은 그냥 1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적으면 우리가 측만증이라 하지 않고요. 그냥 척추의 비대칭이라고 표현하고요. 척추가 10도 이상 휘었을 때, 망곡이 10도 이상 휘었을 때, 그 콥스 앵글이 10도 이상 됐을 때 측만증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최신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비타민 D의 부족 또는 결핍, 이런 것들이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발생에 영향을 주면 그 수치는 아래와 같다고 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읽어드리니까,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니, 뭐, 비타민 D가 적으면 당연히 측만증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그 우리가 신대륙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발명이 아닌 있던 걸 발견한 거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대문자 D를 써서 엄청난 그,
발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만큼 새로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특히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이름 자체가 특발성인 것처럼 전혀 이유를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특발성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대사, 특히 비타민 D 부족과 결핍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낸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발견이고 어떤 치료의 방향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는 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표가 지금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이제 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래쪽에 엔도크라인 소셜 미 대사협회가 있고요. 미국 소아과 의사협회가 있는데요. 그냥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50 나노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 나노그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20을 기준으로 낮으면 결핍, 20보다 높으면 충분,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위아래로. 그런데 그 미국 내분비약회에서는 그 중간 범위를 하나 30을 더 잡아서요. 30 이상이 충분하다. 그리고 20하고 30은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고 부족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20 이하는 결핍에 대한 컨센서스는 똑같은데 20하고 30 사이에 이런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는 이미 내분비학회의 이 20하고 30 사이를 부족으로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특히 충분하다는 그 논문의 여러 가지 컨셉이나 세팅도 다이70 나노몰, 즉30 나노그램 이상인 경우를 충분으로 놓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진행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보통 부족해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측만증이 오는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20 나노그램 이상을 정상으로 본다면 좀 충분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앞으로 30 나노그램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드려 보겠습니다. 유전학 원인과 비타민 D. 네. 이때까지는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청소년 측만증은 약30% 정도는 유전적 원인일 것이고, 나머지 70% 정도는 그냥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게놈 프로젝트라 제놈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모든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도 당연히 그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되는 딱 유전자가 하나 있을 것이다. 걔만 딱 해결을 하면 우리가 측만증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굉장히 많은 질병에 대한 연구가 됐는데 결론은 측만증은 어떤 유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아주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이 빈번하고 또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조절할 수 없다. 결국은 유전자로는 비타민 D가 아닌 유전자로는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잡을 수 없다는 게 현재 결론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파바로 등은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영향을 주는 어떤 유전자의 신호 전달 경로를 조금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신호 전달 경로, 이런 패스웨이가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고요.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떤 유전자가 어떤 시그널을 통해서 그 신호를 통해서 내분비, 폐, 심장, 뭐 줄기세포 이런 분화에 다 영향을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중에 특히 골격이 조직이 성장하고 골격이 발달하고 수리하는 이런 것들에 비타민 D가 척수 손상 신호를 전달한다거나 고라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 이것의 문제를 통해서 측만증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신호 전달 경로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타민 D. 네,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논문 맨 앞에 보여드렸던 2017년도, 18년도 논문이고요. 작년 논문에도 보면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5 나노몰 이하로 해가지고 75 나노몰 이하는 부족이나 결핍 개념으로 봤을 때이 보시면 이 논문에서 그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의 환아 중에 혈청 비타민 D 레벨이 37.86 나노몰이었대요. 저희가 75 나노몰을 이하를 이제 부족으로 보고 50 나노몰 이하를 결핍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평균이 37.86이니까 아까 50보다 적은 거의 결핍 수준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92.5%였다는 거죠. 이 실제로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 중에. 그리고 유의한 확률이 p밸류가 0.00이니까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대부분의 청소년 특발성 측만증 환아들은 그 혈청력 비타민 D 레벨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낮고 어려서부터 골감소증이나 골 다공증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잘렸는데요. 최근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미치는 다인성 질환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가 딱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다 비타민 D 얘기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거나 골감소증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가 아까 논문에서 보셨지만 2020년 연구, 작년 연구에서도 벌써 92.5%가 이 골감소증이 있고 비타민 D 감소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콥스앵글하고 비례한다. 그러니까 뼈가 감소한 만큼, 뼈가 약한 만큼 측만증이 더 심하다. 비타민 D가 부족한 만큼 측만증이 더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보시면 이 소아에서 척추뼈나 척추 손상이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근육이나 뼈가 섬유화에 의해서 복구되면서, 그러니까 근육은 근육으로 복구되고 뼈는 뼈로 복구가 돼야 되는데 뼈나 근육이 우리 끈 같은 섬유화 같은 뭐 허리띠 같은 이런 섬유화로 복구가 되면서 신경 뿌리가 당겨지거나 뼈의 비대칭 복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변하면서 특발성 척추측만증이 유발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비타민 D 수치가 낮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심장 질환에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 흡수를 좀 적게 먹기를 안내하고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또 날씬해지고 예뻐 보이려고 지방 섭취를 좀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흡수가 감소하고 콜레스테롤 흡수가 감소하면서 이 비타민 D는 아시겠지만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공복에 그냥 먹어서는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반드시 기름기나 식사에 있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그 복용을 해야지만 흡수가 잘 되는데 지방 자체 콜레스테롤 자체를 먹지를 않으니까 흡수가 잘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비타민 D가 햇볕을 맞았을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합성을 해내거든요. 근데 햇빛 노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밖에 잘안 나가죠. 실내 생활 증가했죠. 애들 안에서 뭐 핸드폰만 보고 있죠. 그리고 저희 나라 같이 좀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나라들은 햇볕 쬐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비타민 수치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섭취도 줄어주고 먹은 비타민 D가 장내에서 흡수도 덜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통해서 이제 비타민 수치가 낮은데요. 비타민 D는 그 크리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쐐기 변형을 일으키는데 제가 아까 척추가 비대칭으로 이렇게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다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걸 대체하는, 복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게 정상적인 뼈로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연부조직이 섬유화되고 비정상적인 뼈나 근육으로 바뀌면서 뼈의 모양 자체가 변형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쐐기 변형이라 하니까, 뭐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감소성 척추, 골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척추에 비대칭한 하중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쐐기 변형, 그림에 보여지는 이런 쐐기 변형이 더 많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실제로 그 노인들을 보면 그 골감소나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는 그 골다공증 있는 노인들에서는 이렇게 비대칭하게 압축이 주어지면 척추가 점점 더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그 노인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청소년 환아들에서도 척추에 이런 비대칭한 성장이 일어나가지고 쐐기 변형을 증가시켜서 망곡이 더 증가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뼈도 미성숙하고 거기다가 측만증이 있는 아이들은 비타민 D도 감소되어 있고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자라지도 않은 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급속성장기에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변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복용시켜서 예방하고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기념비적이고 새로운 발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너무 이제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측만증 치료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그림을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그림이라 설명드릴 텐데요.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이거 제가 다 그린 그림이에요. 실제로 제가 쓴 책에 실제로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이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바퀴 밑에 이렇게 쇠기 같은 걸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트럭 밑에 박아놓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깔창, 족부 보조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깔창은 우리 신발의 밑에 넣어가지고요. 한쪽으로 기울거나 더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이차성으로 뭐 다리, 원인이 확실한 다리 길이 차이가 있거나 골반이 삐뚤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딱 메워주면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으면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측만증, 이차성 측만증에 적응증이 확실한 경우에 좋은 치료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료 운동은 이렇게 마치 프로메테우스처럼 공을 밀어 올리는 과정입니다. 근데 운동은 이렇게 밀어 올리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운동을 하지 않거나 놔둬버리면 다시 굴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어떤 측만증에 있어서 악화를 막고 그다음에 근력을 강화하는 역할은 있지만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하지 않을 시에 이 그 효과가 점점점 이게 다시 감소한다는 점에 있어서 공굴리기 과정으로 제가 그림을 좀 표현했고요. 세 번째 척추 교정 보조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우선 교정 보조기는 우리가 이렇게 공을 올리고 뭐 해도 도저히 견인되지 않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 마치 자동차가 그 언덕을 못 올라갈 때 아래에 있는 자동차를 집어들어서 그냥 위쪽에다가 올려놓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원리, 기중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척추 교정 보조기입니다. 척추 교정 보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림 잘 그리셨네요. 그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척추 교정 보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낮에 주로 주간에 하루 24시간이면 18시간 이상 착용하는 그런 보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만 잘 때 보통 10시부터 아침까지 뭐 한 6시간 이상 차는 그런 보조기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 자세와 이런 측만증과 여러 가지 비수술 재활치료에 대해서 이게 책도 낸 바가 있고요. 최근에도 노인운동, 집에만 계시는 노인들을 위한 홈트레인 운동 책도 낸 바가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보면 그 제가 아까 척추 보조기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보조기라는 것은 24시간 중에 18시간 이상을 착용해야 되는 그런 보조기인데요. 이 보시면 13살 여자아이였는데요. 보면 2021년 올해 1월 18일 날 착용했던 아이인데 굉장히 이렇게 심각해가지고요. 지금 각도가 한 20도 이상 되는 아이였는데 보면 1월 29일 날 불과 지금 보조기 착용한 지 11일 만에 어떻죠? 보조기 착용만으로도 거의 완전히 똑바로졌죠. 예, 그래서 보조 현재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치료법 중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히 효과가 입증된 것은 사실은 척추 교정 보조기랍니다. 그래서 이 교정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삐뚤어졌던 13세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제 보통 여자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중 1, 2 정도에 많이 악화가 되고요. 남자애들은 이제 6학년 후반에서 중 1에서 한 중 3 사이에 많이 악화가 되는데 13세면 대략 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나이에 지금 가장 심한 시기에 이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이렇게 빨리 뭐 지금 한 열흘 만에 이렇게 보조기 착용만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깜짝 놀랄 만큼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보조기를 뭐 저는 착용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던데요. 불편하기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조기 업체마다 얼마나 그 역량과 이 교정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한 아이가 이제 2019년도에 왔던 아이인데요. 보면 14세 여자아이인데 좀 많이 휘었어요. 37도가 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휜 거였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업체에서 보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조기 한 흔적이 벨크로랑 뭐 고리랑 다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호전이 37도에서 25도 정도로 12도밖에 호전이 안 된 거죠. 근데 아이가 이 보조기 아프기도 하고 너무 벌키하고 뭐 부피도 크고 불편하고 도저히 못 차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 제가 봐도 좀 잘 안 맞고 아이가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협력하는 보조기 업체에 맞춰서 다시 했는데 보세요. 차자마자 14도로 감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똑같은 보조기라도 그 기존 보조기 그냥 지역에서 했는데 잘 맞지 않으면 아, 난 보조기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더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맞출 수 있는 데서 다시 이렇게 착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기에 제가 디지털이란 말을 붙였는데 보시면 이 안에 이제 저희가 블랙박스를 넣어가지고요. 아이가 착용 시간, 그다음에 압력,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보내면 제가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지 않아서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착용을 잘해서 좋아진 건지 그 다음에 아이가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몸이 잘 적응하고 뼈가 잘 변형되고 해서 그 교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 앞에 와서는 아이들이 잘 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차고 있는지 또 반대로 잘 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서로 갈등 없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입체적인 진료가 됩니다. 이제 기존의 병원에서는 그냥 와가지고 그림 보고 사진 보고 잘 찼네 좋아지니까 몇 개월 해보자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한다면 저희 병원은 그 아이의 습관과 삶 하나하나를 진짜로 다 보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기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나요? 보통 급속성장기 내에는 착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급속성장기도 1, 2, 3, 4, 5단계로 나누는데요. 그 레서 스케일에서 한 4단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위닝이라고 이제 보조기 위닝이라고 하는데 보조기를 조금씩 떼보는 작업들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속성장기 후반기에 떼보는 작업들을 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끝까지 착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아까 보조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찰스턴이라고 이게 밤에만 차는 보조기가 있어요. 잘 때 보면 11세 남자애였는데요. 그 얘도 지금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었던 아이인데 얘는 급속성장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긴 했는데 아직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24시간 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일찍 이 아이들을 좀 교정해 주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아이가 지금 날짜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작년 5월에서 8월로 했는데요. 불과 3, 4개월 남짓 착용하고 이렇게 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하는 보조기가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차고 가야 되고 또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악화가 이제 여러 번 사진을 찍었는데 점점점 악화가 된다는 것을 미리 확인이 되면 이것이 막 20도 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고요. 10도 중반이나 후반대 미리 이 야간에만 착용하는 보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어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좀 선제적인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악화 사진을 제가 3개월 간격으로 막 보는데 점점 악화한다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20도부터 보조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20도 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10도 중반이나 후반으로 가는데 점점 악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밤에만 착용하고 아이들도 좀 덜 스트레스 받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초반에 조기 교정을 좀 유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보시면 측만증 각도가 14도였는데 찰스턴 보조기를 이렇게 밤에만 차는 보조기를 차면 밤에 이렇게 반대로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버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철사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 철사를 저 한번 크게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보면 철사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까지만 펴면 철사가 이 중간으로 다시 내려오죠. 근데 이 철사를 완전히 반대편으로 꺾어주면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오우리님도 보조기를 찬 그 순간만 아니라 풀고 난 후에도 그 각도가 유지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 아이 보시면 척추 측만 각도가 14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잖아요. 근데 측만증을 착용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놨죠.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보면 착용 보조기 안 한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착용 보조기 한 건 이렇게 고리가 있는 사진이 있고요. 요거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차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고 다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보면 7월 4일날 바로 착용을 하고 3개월 후에 이렇게 호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세 여자아이였고 얘도 급속성장기 있는 여자아이였는데 이렇게 좀 조기 교정을 통해서 호전시키는 것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측만 각도가 왼쪽으로 이렇게 21도. 근데 얘는 좀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20도가 넘었지만 얘는 처음에 뭐 10도, 12도, 15도, 17도 이렇게 계속 점점 악화돼서 엄마한테 20도가 넘어가면 10세 넘어가면 이제 24시간 보조기를 차야 되니까 차라리 그거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치료를 해보자라고 설득을 했고 보조기를 통해서 반대로 꺾어주니까 보시다시피 약 3개월 후에 이렇게 거의 호전된 상태로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차는 보조기를 통해서도 케이스에 따라서 적응증을 잘 선택하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 측만증이 있으면 무조건 보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9살 남자애인데 굉장히 지금 보면 골반이 완전 비대칭이 이렇게 심하게 꺾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측만 각도도 심했던 애인데요. 찰스턴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한 보름 후에 착용을 하고 지금 9개월 지났을 때 지금은 어떻죠? 척추가 펴진 건 물론이고 처음 사진하고 비교하시면 골반이 삐뚤어졌던 것이 완전히 똑바로졌죠. 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 보조기는 이렇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조기 착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찰스턴 보조기를 일찍 좀 조기에 20도 넘는 경우에 적용함으로써 아이들을 빨리 교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제가 보조기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깔창을 통한 척추 측만증의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왼쪽에 보면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해서 골반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어깨가 삐뚤어진 사람의 경우에 이게 제가 아주 스케마틱하게 그린 그림인데 보면 왼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골반이 맞아지고 척추도 이렇게 어깨 높이까지 맞아지는 역할을 하는 게 마치 바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세기를 박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깔창에 의한 2차성, 그러니까 원인이 확실한 측만증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진은요, 전혀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요, 깔창하고 운동만 시킨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고 왼쪽 다리도 한 15mm 정도의 다리 길이 차이와 X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인데 깔창을 한 후에 보시면 우선 X다리도 굉장히 많이 펴졌고요. 골반 높이가 맞으면서 척추까지 다 펴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기간은 7월 27일에서 3월 20일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호전이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보면 X다리와 골반 비뚤어짐 차이 척추 측만증이 이렇게 있었는데 깔창하고 운동만 했는데 척추 세워지고 골반 맞아지고 X다리까지 호전돼 이 아이도 날짜가 다 써있지 않습니까? 한 7, 8개월 만에 이렇게 좋아진 걸로. 그래서 적응증을 잘 맞춰서 하면 어떤 아이한테는 A라는 치료, 어떤 아이한테는 B 치료, 모든 아이들이 다 또 보조기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아이들이 깔창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리 길이 차이나 2차성 이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운동과 깔창만으로도 좀 많이 좋아지고요. 급속 성장기에 측만증이 악화될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상태와 원인과 뭐 특발성이냐 2차성이냐 여러 가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아이들의 그 지금 현재 성장기의 위치, 골 연령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치료가 다 달라진다는 점을 그래서 아주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보조기 후에 좋아져가지고 다시 측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자세로 급속성장기 내에는 얼마든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성장기 내에는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고 운동하면서 악화되지 않는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급속성장기가 거의 끝나가는 경우거나 급속성장기가 끝나면 더 이상 악화도 안 되지만 호전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성장기가 악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호전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 양날의 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정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이제 성인 척추 측만증 치료는 더 어렵나요? 이거 보니까 살짝 저도 이런 것 같은 성인 척추 측만증 치료는 더 어렵죠. 네, 잘 교정이 안 됩니다. 또 김명진님이 보조기를 벗어도 어느 정도는 각도가 유지된다는 거네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조기를 아까 보여드렸듯이 좀 조기에 치료를 하면 보조기를 벗어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뼈가 많이 튼튼해져 버린 급속성장기가 거의 끝나거나 성인기에 가까웠을 때는 보조기를 벗어도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더 좋고요. 또 보조기를 했을 때 전부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 적당한 그 급속성장기 내부에 했을 때는 한 2, 30% 정도만 각도에 엄청난 호전이 있고요. 나머지 한 6, 70% 정도는 호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전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찰스턴이나 공격적인
각도를 펴는 보조기를 좀 안내하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악화를 막는 게 목표일 때는 보스턴 보조기, 종일 차는 보조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제 제가 보조기나 뭐 깔창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청소년 특발성 척추측만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 칼슘인데요. 이것들이 원인으로 제시되어 되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 D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청소년기 골밀도, 초경, 기타 호르몬 등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 이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비타민 D3, 비타민도 1, 2, 3가 있는데 그중에 D3는 800mg 정도, 비타민 K2는 60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은 400mg, 칼슘은 800mg.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저 오늘 강의가 끝났는데 이 수치를 못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이 강의를 들은 내용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측만증 악화 가능성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비타민 D는 가능하면 혀 밑에 이렇게 뿌린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K, 마그네슘, 칼슘은 이제 영양제로 보충해 주기를 제가 안내 드리는데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그네슘과 칼슘은 내가 마그네슘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줄어들고요. 칼슘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은 칼슘이 한 2대 1 정도 비율로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 보시면 마그네슘은 400mg, 칼슘은 800mg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2대 1 비용 정도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칼슘만 먹어주면 상대적으로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나면서 또 뼈에 악영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드시려면 같이 드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D가 뭐 피부에서 이렇게 합성이 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동물성 비타민 D는 D3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합성이요. 우리 얼굴이나 온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잘들 모르시는데 합성되는 부위가 여기 팔꿈치 있죠. 팔꿈치 부위하고 무릎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데 막 하와이 같은데 사는 사람들 뭐 LA 같은데 사는 사람들은 워낙 뭐 많이 햇빛을 쐬고 그러니까 크게 왜 뭐 비타민 D 부족한 경우가 없어요. 워낙 광합성도 많이 하고 짧은 반바지도 많이 입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들 긴바지 긴팔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팔꿈치 노출 정도가 되겠지만 무릎 같은 데가 거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인구에 뭐 남녀를 가리지 않고 80에서 90% 정도가 비타민 D가 감소되어 있다라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시고요. 비타민 D2는 이제 식품이나 식물에서 주로 많이 흡수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특히 D3가 활동형인데요. 활성형으로 들어오면 간에서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면서 이렇게 변해서 여러 가지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기준이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한국 남성 10명 중에 8명, 여성은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 부족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를 먹어도 기름기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흡수가 적은 거. 또 하나는 이제 긴팔, 긴바지를 많이 입어서 합성 위치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제 체내 합성이 감소된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표가 다시 나왔는데 미국 국립의학회에서는 이제 20나노그램, 50나노몰 이하만 결핍으로 보지만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75나노몰, 30나노그램 이상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골밀도가 감소하거나 골감소증이 있는 아이들의 척추측만증을 호전시키거나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좀 충분히 70나노몰, 30나노그램 이상 섭취를 좀 권장하고 있고요. 가끔 미국 비타민 D 협회 같은 데는 뭐 50나노그램까지 올려야 되고 뭐 5000 IU 인터내셔널 유니트까지 섭취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캡슐을 하루에 한 번 먹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 소아는 400 IU, 청소년은 800 IU, 그다음에 성인은 1000 IU, 그리고 실내에만 있고 햇볕을 전혀 안 보는 사람은 2000 IU 정도 복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측만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800 IU 정도를 저는 이제 꼭 하루에 복용해야 되는 양으로 이렇게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또 꼬마콩지님이 측만증 교정 후 유지하는 방법은요? 다시 악화되진 않나요?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운동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방법인데,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해서 더 악화를 막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운동을 가끔 척추측만증 교정을 해주는 운동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슈로스 운동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운동이 아주 강력한 근거로 호전시킨다는 증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운동은 앞으로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막 20도, 30도 휜 아이들은요. 휘었을 때그 당시에는 아이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측만증에.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프질 않아요. 나는 그냥 외모는 조금 이렇게 비뚤어질 줄 아프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부모님들 막 심각한 거죠. 사진 보면서. 그래서 말을 해도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엄마나 선생님 같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50대 후반이나 60대, 70대에 오는 척추 관절염, 그러니까 막 꼬부랑 할머니들처럼 허리가 아파서 병원 계속 다니고 막 협착증 오고 막 이런 관절염이 너희들은 20대 후반부터 온단다. 즉 많이 결혼하고 애를 막 낳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 막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해야 될 나이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다니다 인생이 끝나게 된다. 지금은 네가 아프지 않지만 이렇게 척추가 꼬이게 되면 관절염이 비대칭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방 와서 평생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프다가 시간을 다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운동하고 보조기 잘 착용해서 최대한 각도를 줄여놓고 이 변형을 줄여놔야지만 네가 앞으로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살수 있단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귀 기울여 들어요. 나중에 엄청 아플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면.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그냥 부모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결국은 보조기도 착용해야 되고 약도 먹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잘 관찰하기 위해서 아까 블랙박스 같은 것도 달고 아이들이 잘 협조하고 순응하는지까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측만증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예, 측만증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도 않은 이유가 이게 굉장히 설득도 해야 되고 항상 한참 사춘기에 있고 반항적이고 우리가 뭐 중1, 중2병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들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또 그런 아이들한테 밤에 보조기를 차라, 하루 종일 24시간 보조기를 차라, 약 챙겨 먹어라, 운동해라, 너 자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핸드폰 하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만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부족할 수 있죠. 굉장히 힘든 그런 진료 분야죠. 지금 박재원님이 현대인들에게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네요.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 비타민 D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다, 좀 지나친 기준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뭐 저는 그 논란이나 컨트로버시에 참여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척추측만증이 있는 아이들, 지금 특히 사춘기, 급성장기 있는 아이들한테는 비타민을 충분히 줘서 나쁠 게 없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의료진들한테도 생각이 되고요. 조은나님께서 이제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도움이 될까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의 연구 경향들은 그냥 이렇게 종합 비타민제는 이제 우리가 총에 비유하면 산탄총이라 하거든요. 그냥 몸에 좋은 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밀어 넣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겨냥을 해서 딱 하나만, 그러니까 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비타민 D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서 비타민 B, C, D, E 뭐다 역할이 다 다르고 정확한 목표와 설정을 가지고 타겟을 가지고 먹어주기를 그렇게 안내하고 있으면서 종합 비타민 D 비타민제에 대한 선호도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목적지향적인 비타민 복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종합 비타민제가 조금 허무해진다는 느낌들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비타민 D는 왜 경구약보다 이제 스프레이로 하라고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 알약을 먹는 것들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가 기름기하고 같이 먹지 않으면 잘 흡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바쁘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 뭐 아침밥도 안 먹고 다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결국은 빈속에 먹어봐야 다 변으로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혀 밑에 이 혀 밑에 혈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 협심증 있을 때도 혀 밑에 이렇게 넣는 약이 있답니다. 설하로 그런 것처럼 이 밑에 뿌려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90% 이상 확 흡수가 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하 비타민 D 스프레이는 그럼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경구 비타민 D 복용에도 불구하고 흡수가 잘 안 일어나거나 그리고 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아이들 같이 뭐 아침 잘 안 먹고 알약 먹기 싫어하고 이런 애들한테 아침에 그냥 달콤하게 혀 밑에 살짝 뿌려주기만 해서도 아이들한테 그 농도를 유지해 줄 수 있고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를 좀 복용할 것을 저는 좀 많이 안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스프레이는 이제 부족한 비타민D를 집중하는 방법인데 어른의 경우에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0IU, 하나는 400IU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D3, 활성형 비타민 D3가 1000IU가 포함되어 있어서 좋고요. 그냥 스프레이 제품이고 체내 흡수율도 좋고요. 안전하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800, 청소년의 경우는 800이 필요하고 소아나 400 정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뿌렸을 때 성인은 1000 정도가 나오고 아이들은 이제 4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을 뿌려도 좋고요. 400IU짜리 이렇게 두 번 뿌려도 되고요. 그리고 성인과 구분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전 가족이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에서만 판매해서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PNT몰이라는 데 가시면 들어가서 이 병원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또 구매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번호를 넣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번호를 넣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K는 뼈 대사를 조절하고 칼슘 침착을 촉진하는 비타민 D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사춘기 전후에 건강한 청소년들이 아까 비타민 D도 부족하지만 비타민 K도 부족한 이런 결핍 상황이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모두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뼈가 계속해서 새로 없어지고 교체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부모들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이제 야 지방 몸이 안 좋아 이런 거 먹지 마 하면서 많이 안 주고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또 살찐다고 어떻게 여자애들 많이 안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프레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K는 에스트로겐, 멜라토닌, 렙틴 이런 수면이나 성호르몬하고도 관련이 돼서 모두 골밀도 감소에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척추 특발성 측만증의 초기 단계부터 아주 얼리 스테이지부터 척추가 쐐기 모양으로 변형하게 만들고 망곡이 시작되고 진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측만증을 막기 위해서 미리부터 비타민 D, K, 마그네슘, 칼슘들을 복용해서 좋아진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아이들이 이 먹는 약에 대한 굉장히 좀 저항감들이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로 부담 없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좋겠다는 것이 제가 제안드리는 바고요. 비타민 K도 아까 D도 비타민 D도 1, 2, 3가 있듯이 비타민 K도 1, 2, 3가 있습니다. K1은 주로 이제 채소에 많고요. K2는 우리 몸의 장내에 우유 같은 걸 먹으면 저희 장 내에서 정상 세균총이 분해해서 만드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이 K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3는 보시면 이거는 합성해서 사용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사용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다만 혹시 비타민 K는 좀 주의하실 게 와파린이나 쿠마린 같이 이제 혈전이 생기거나 어떤 그 피가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와파린, 쿠마린 같이 그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시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를 먹게 되면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꼭 복용하시고요.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를 자의로 드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안내 하고요. 비타민 D는 3가 필요하고 비타민 K는 2가 필요합니다. 우리 K2라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그냥. 그래서 비타민은 K2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2는 공급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꽤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청소년기, 급속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60마이크로그램. 이게 나오는 그 저기 양이 다 달라요. 그 약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용량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30마이크로그램이 하나를 돼 있으면 이거 두 개를 먹어야 되는 거고 뭐 120마이크로그램 돼 있으면 반절만 먹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를 삼키면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이 차트가 또 나왔네요. 비타민 D는 3가 필요하고 800mg,
비타민 K2는 이제 이 아웃도어 브랜드 기억하시고 얘만 단위가 다릅니다. 60마이크로그램. 마그네슘은 칼슘하고 한 2대 1 비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비타민 D3나 칼슘 모두 800mg이 필요하고요. 마그네슘은 그 절반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세 가지가 다 외워지고 K2는 K2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60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이제 우유 및 유제품, 뭐 뼈채 먹는 생선, 뭐 멸치 이런 거에 많잖아요. 다 풍부합니다. 그래서 뭐 생체 이용률도 좋고 우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게 가장 우수한 식품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추천하고요. 근데 우유와 과일을 같이 먹으면 과일 안에 들어있는 바이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고요. 우리가 아기들이 좋아하는 주먹밥 같은 거 만들잖아요. 엄마들 알고 계시면 좋은데 멸치하고 버섯을 좀 같이 넣으면 버섯에 비타민D가 멸치에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멸치와 버섯은 같이 가는 동무다. 그래서 앞으로 장 보실 때 버섯과 멸치는 항상 같이 구매하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칼슘은 이제 흡수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엄청나게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키가 크고. 그래서 어린이 때는 흡수율이 한 75%. 그래서 점점 낮아지다가 사춘기 키가 커야 되니까 다시 한 34% 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한 20% 근처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국민 건강 조사를 우리가 해봤더니 우리 아이들의 이제 키 커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권장량에 비해 7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칼슘이 우리가 먹는 음식 뭐 많이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부족한 아이들의 영양제 보충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준이 또 나이에 따라 쫙 다르는데요. 결국 저희가 지금 측만증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700에서 900, 뭐 많게는 1000까지 필요하는데 한 800mg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칼슘도 그 제품마다 함유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뒤에 꼭 그 약지를 보셔가지고요. 거기 800mg인지 보시고요. 또 잘 못 삼키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제 유소아 아이들은. 요즘에 이제 젤리 형태로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 먹는 게 있어요. 칼슘 복충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데 이런 걸로라도 아이들이 먹도록.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이 아니라 굉장히 젤리 같은 맛있는 거라고 나 이거 먹을래. 막 보통 눈빛이 좀 달라지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또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마지막 드릴 내용인데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아까 마그네슘 칼슘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해야 되는데 비율 한 2대 1 정도로 마그네슘이 한 절반 정도 복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그네슘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 종류가 10가지나 있는 거 아세요? 예. 네. 그리고 시중에 이 마그네슘 종류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마그네슘 드시고 싶으시면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구연산 마그네슘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인기 있는 마그네슘인데요. 이게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몸에 쉽게 잘 흡수되고 마그네슘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이걸 마그네슘 많이 먹으면 보통 이제 약간의 그 설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변비를 치유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근데 마그네슘 옥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산화 마그네슘인데요. 이거는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것에 좀 쓰이긴 하는데요. 속쓰림도 맞고 몸에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돼요. 물에.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설사를 좀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거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수치를 높여야 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마트에 있는 뭐 몇 가지 마그네슘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굉장히 값이 싼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변비, 뭐 속쓰림을 목표로 마그네슘을 먹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 같이 이런 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 안에 혈청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쓰기에는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제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마그네슘 락테이트라는 게 이것도 잘 모르세요, 소비자들이. 이게 건강 보조식품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얘가 그 소화 기능을 이렇게 자극하는 기능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화 시스템이 좀 부드럽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작용이 덜해요. 그래서 내가 마그네슘 사이트렌드 옥사이드 같은 거 먹어봤더니 난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보충제를 마그네슘 락테이트로 복용하면 좀 안정적으로 복용하실 수 있고요. 내가 좀 양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마그네슘 락테이트를 먹으면 도움이 되고 또 몸 안의 혈청 수치를 마그네슘 수치를 높이는 데도 좀 적합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른 것들도 쫙 있지만 뭐 다른 것들은 좀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등등등이 있고요. 가끔 이제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라는 이런 제품을 하면서 이게 엄청 좋은 마그네슘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이제 불안, 우울증, 불면증 같은 이런 심리적으로 이제 진정 효과를 일으키는 것에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효과가 있고요. 이런 조건에 대한 효능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몸 안에 혈청 수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 불안,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인 치료고 몸 안에 혈청을 올리기에는 이게 적합하지는 않다. 근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굉장히 비싸요. 예. 그래서 이것도 혈청을 올리기에는 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복용량 및 부작용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엔 320mg, 남성의 420mg 정도, 총 약 400mg 정도, 아까 칼슘이 800mg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그네슘 자체가 설사를 조금 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으로도 사용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독성 징후는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전문가랑 상담하기를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비타민 D, K, 마그네슘, 칼슘은 청소년 특발성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이들이 미리 복용해서 아이들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청소년기 골밀도, 초경, 호르몬 등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 발견이 굉장히 굉장히 커다란 발견으로 그렇게 의사들에게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 용량은 비타민 D는 8배, 비타민 K는 60, 그다음 마그네슘은 4배, 칼슘은 800mg 정도로 이렇게 복용해 주시면 될 거고, 비타민은 K2 60마이크로그램 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가능하면 혀 밑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비타민 K는 마그네슘 칼슘을 영양제로 보충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그네슘 칼슘은 드시려면 같이 드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안내하고요. 오늘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을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금님이 아이들이 해를 안 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가 그런가? 그렇죠.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얼굴 다 가리고 옷도 가리고 밖에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박재원님이나 임경천님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드리면 이제 제가 이 보시다시피 이 그림과 이 책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와 비수술 치료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항상 너무 이미 발생한 척추 측만증을 그 치료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뭐 의사를 안 만나더라도 그런 비타민 D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를 미리 복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리님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먹는 네 그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뭐 주사까지는 제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아이들한테 그 약 먹는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덜한 스프레이 뿌려주는 것이 제가 사용해보니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학채널 비욘드에서도 정상으로 돈 후에도 계속 아이가 급속성장기 끝날 때까지는 먹는 게 좋고요. 비타민 D는요, 항산화제고 심장 및 심혈관 및 워낙 좋은 효과가 많기 때문에요. 정상 수치 이상으로, 충분 수치 이상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보다는 3개월에 한번 주사를 통해서 최소 내려가지 않는 정도의 양을 유지하고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약을 복용하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성인보다 지금 청소년 측만증 아이들에게서는 꼭 비타민 D는 가리지 않고 먹었으면 좋겠고요. 칼슘 마그네슘도 2:1 비율로 비타민 K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금기가 없다면 먹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수요일 오후에 다른 이제 내과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간과하면 위험한 가슴이나 등, 배 이쪽에 이런
통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